야, 눈이 봤어. 빨리 녹여. 빨리 어, 됩니다. 배가 안에 같이 말려. 아, 이거 광역 뒤에 들어오는데요. 아. 이번에도 서로 자 이것까지 자르바까지 잡을 수만 있다면 유린 마무리. 아, 아, 완전 미스네요. 그리고 이블린으로 네. 운명으로 순간 이블린이 보이긴 했으나 이미 우리는 꼬우라는 그런 생각을 한 뒤였기 때문에 대처가 늦었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르반의 미드만 노린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도 이블린 대기하고 있다가 오히려 뒤늦게 모습을 보여준 네. 것이 또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동현 볼게. 이동현 선수도 확실히 잘하는 게 상대의 흐름이나 플레이를 모를 때까지 좀 낫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분이 갔어요? 자신이 오히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아, 선고까지 피들 구까지. 오, 근데 그래도 이분 잘 빠져나왔어요. 이거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 이야, 엘리오네요. 이즈리어 순간적으로 비전 이덕을 위쪽으로 쓰면서 네. 순간적으로 센스를 다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야, 확실히 ADOC 선수와 카오스 선수의 진짜 멋있는데요. 이거 확정키를 위해서 피디를 군까지 대놓고 썼었는데 그렇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조건 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갱을 따 왔었는데 네. 그것을 정말 재치 있게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펠도 거의 맞교환 형식이 됐거든요. 베인 정화 빼고는 네. 방금은 뭐 아쉽지만 더 이득을 못 받네요 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등비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점은 이블링이 자르반을 잡은 다음에 자르반의 빈 곳을 찾아서 바텀을 개한 거였는데 그걸 잘 흘렸어요. 그렇죠. 그 결과 현재 킬은 4대3입니다만 글로벌 골드는 차이가 작게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미드에서 네, 특히나 제라스네트 페어저는 저거 이제 모다 선수 입장에서는 블루카드 킬까지 제일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카드 잘못 뽑았다면 바로 그냥 오는 거예요. 자, 남이 이블린 만납니다. 하늘로 하늘로 또 자, 오, 안 떴어요? 네, 잠깐 안 떴고요. 공격이 끝나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나요? 자, 그리고 남이가 물렸습니다. 남이 아까 스펠도 썼기 때문에 정면 없어요. 남이 정면 네. 없습니다. 아, 잠깐. 아 잡겠네요. 자, 걔는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못 뜨고요. 한번 대마시아. 자, 트페가 자, 선점아. 아, 제이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마무리 서로 주고받고 나미와 케넨을 서로 교환해준 모습. 하지만 아, 와, 좋아요 동탁스. 동탁스도 혹시 아마추어 최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 경험 자체는 돈타스와 훨씬 길죠? 그렇죠. 엘리오네보다 그동안에 쌓은 커리어도 실질적으로 엘리오네는 이제 시작인 거고 동탁스는 이미 전력이 있고요. 그렇죠. 검증된 팀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딱 가운데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LOL 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판독기. 그렇죠. 판독기. 거기에 근접한 가장 근접한 팀이 동탁스입니다. 자, 글로벌 골드는 방금 전 드래곤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다소 차이가 1000골 정도 벌어진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킬 차이 뭐 드래곤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엘리오네어가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조금이지만 미세하게나마 CS에서 전라인을 다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플레이가 나와줘야겠죠. 엘리오네어 팀을 방문해서 굉장히 이 엘리오네어 팀 바텀 듀오가 특이한 연습을 하더라고요. 무슨 연습을 하나요? 정글이 탑과 미드를 좀 주로 봐주면서 원딜을 항상 이 원딜과 서폿이 2대3 싸움을 아 하드 트레이닝인데요? 항상 2대3 싸움을 너희는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해라. 네. 아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린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자신감을 네. 서로 야 좋은 마인드인데요 진짜. 실제로 방금 보여줬거든요 그 장면을. 항상 우리가 싸움이 나면 정글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싸움을 한다. 아~ 이런 식의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글은 안 오는. 네, 아까 근데 플레이 보니까 먹히고 있어요. 근데 뭐 움직임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갔죠 아까. 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딱히 반박할 말이 없죠. 네. 문제는 경기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바텀을 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어쨌든 5대5 경기이기 때문에 네. 팀이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스텝 쪽 노립니다. 아, 미드 쪽에서 아, 확실히 이래서 네. 힘들거든요. 이게 아마 블루카드 뽑고 파밍하다가 블루카드 보고 스톤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리저스 선수의 제라스 확실히 무서운 그런 챔프예요. 더 무시무시한 건 저게 모렐로밖에 안 나온 제라스가 저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투페 확실히 종이 몸이죠. 그 다음에 버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비한 화살로 하는 포킹 이즈리얼.
정조준도 미드 한 번. 오, 미드 밀려요? 아, 아 이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러면 투패가 로밍을 다니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맞이했습니다. 특히 산타 제가 쓰기 때문에 멀리서 끊을 수 있거든요. 동타스와 그런 플레이 잘하네요. 상대에게 OP 챔을 주고 네, 플레이가. 다시 볼까요? 아예 그냥 거리 들어오자마자 야 지다든 것 같은데 그냥 체력이 쭉 네. 장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각을 잘 잠깐 오바턴 나갔죠 방금? 들어갔죠. 잡혔죠. 잡혔죠. 이건 잡네요. 이번에 갱은 좋았습니다. 와 그리고 동탁스 잘하는 거 보세요. 탑은 죽었지만은 트페가 그 탑갱에 합류할 수 있는 루트를 이블린이랑 제라스가 이렇게 싸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방심하고 그러면 그걸 바로 잡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방금 전에 이블린이 미도, 제라스가 미드도. 그리고 모래주머니. 자, 특훈 덕분에. 하지만 4명이에요. 3대2가 아닙니다. 이거 4대2에요. 자, 4대2건요. 3대2가 아니라 트페가 가게 따라가긴 하거든요. 트페가 따라가긴 한데 지금 운명이 없어요. 네, 지금 라인이 있습니다. 워낙 잘 밀려있어서 다이브갱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위치죠. 네. 야, 엘리면 바텀 강한데요? 네. 와, 그리고 진짜 균형의 선인이라는 닉네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게 이번 경기는 이 모다스 선수의 트패가 좀 라인에서 밀려다 보니까 본인이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역시 균형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어, 앞점력까지 썼어요. 아, 점력 공포. 피했습니다. 이 집에 피했고 다 피했어요. 다 피했어요. 다 피했어요. 쿵 세 방 다 피했어요. 하나만 왔어요. Q만 왔어요, Q. 남이만 일단은 내줬습니다. 그나마 잘해준 거예요. 이야, 이건 추가적인 손해 무조건 발생한 거였는데 남이 전멸 안 쓰고 죽었고요. 그리고 와, 좀 억울하고 죽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포탑까지 밀린다면 맵 주도권은 완전히 동타스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까지 합류. 그렇죠. 조지 선수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싸움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손해 봤죠. 네. 그리고 트페 리치베인도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아이템 선택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제라스에게 리치베인은 좀 쓰기 어렵죠. 네.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차라리 자체 딜을 올리는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가든가 아니면은 적의 이니시에이팅 한 방을 우리 그 피하기 회피하기 위한 존예를 가든가 이게 좀 아쉬워지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리치베인은 아군이 유리할 때 그걸 더 확 굴려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자르바는 군단의 방패, 이블리는 일단 기괴한 가면에 마가 신발까지 완성시킨 상태. 양팀 치열하게 지금 게임을 중반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리한 쪽은 동탁스 팀이고요. 포탑을 두 개나 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엘리오 핵심은 이거 좀 타워 많이 안 밀리고 맵주도권 심하게 안 뺏기면은 그 후에 핑화 적적을 박으면서 이블린에게 인심을 안 당하면은 충분히 유리한 조합이거든요. 타워 좀 추가적으로 더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4명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자르반 기창이 있긴 있거든요. 갔어요! 자, 기창 전멸까지 살아 돌아가는 건 중요한데 백커버! 자, 힐! 힐 맞았고요. 와, 제라스 위치 좋아요. 제라스 위치 좋아요. 너무 아픈데. 이거는 맞기가 힘들죠. 전멸 쓰고 뒤에서 무리했네요. 이게 이제 저 제라스의 딜이 없다면은 제이스가 뒤에서 포킹해주면서 적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구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라스 하나 때문에 추격조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미드 포탑이 먼저 밀린 것이 네. 이렇게 맵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맵 주도권을 내줬을 때 정말 무서운 챔프들 피드스틱 그리고 제라스가 있다는 점이 네. 일리오웨어 팀에게는 지금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네요. 자, 오면 써보는 거죠. 오, 괜찮겠다. 배포 때문에 네, 이거는 좀 힘들어 보이죠. 어, 오히려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드래곤 가는 거 확인하는 겸 와볼 것 같네요, 그냥. 일단은 더 이상 드래곤을 내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빠르게 운명으로 한번 상대를 끊어주는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성공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퐁 없고 캐넨궁 없죠? 자, 피들만 조심하면은 드래곤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지면 답이 없거든요? 거리 유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은. 자, 제라스까지 포킹, 핑크하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거리 유지,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자, 단순히 드래곤은 먹지 못하도록 한타를 승리하는 것이 일단 팀의 엘리오 웨어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겠고요. 물리면 안 돼요, 지금. 물리면 안 됩니다. 대격변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무리하게 욕심내면은 아, 제라스. 자, 잘했어요. 드래곤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자르바이 선거에서 대격변을 너무 늦게 넣었어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넣긴 넣었는데, 넣긴 넣었는데. 자, 빠지면서 얼마나 잘 싸워주는가? 빠지면서 골카. 빠지면서 골카. 아, 근데 한 명도 눕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조심하기 팀의 제라스가 확실히 상대 진영 붕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와, 빛나서 신명사. 아, 이거는 트패까지도 잡힙니다. 아, 좋은
지금 한타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드래곤을 네 말씀하시죠. 리저스 선수가 끝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정확한 딜 딱 잘 넣어줬어요. 그렇죠. 이번 한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단순히 드래곤을 뭐 뺏고 뺏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2차 포탑 두 개를 내주고 에이스까지 상대의 모든 킬을 다 주었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입니다. 거기서 딱 라인 상황 판단해서 나눠서 이렇게 압박 주는 플레이도 동타스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제이스 의지가 특패와 공동전선을 펼치고 들어오는 걸 잘라야 되는데 그걸 잘 보시죠. 그렇죠. 자르반이 여기서 그리고 아 너무 그 많이 맞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진영 보호가 그렇죠. 이쪽에서는 1대1 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 보호막 제라스 제이스가 여기서 제라스를 끝내지 못하면서 결국 한타에서 완벽히 밀리고 있는 풍량이었고요. 그리고 빗나가고요. 빗나가고 정확히 고통스러운 폭 끝자락에 두 명 맞추면서 실드 량도 잘 수급을 했고요. 자 지금 글로벌 골드에서 3000골드 차이 위기인데요. 자, 하지만 팀 엘리언트 항상 뭐 역전 또 잘 보여지는 팀이기 때문에 네. 또 팀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글로벌 골드가 3000골드면 지금 어떤 상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골드 차이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포탑 하나도 못 밀었거든요. 스펙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와드 싸움 치면 안 됩니다. 엘리언트는 그렇죠. 상대는 제라스와 피든스기예요. 자 이즈리얼이 무라마나까지는 나왔고 얼어붙은 건틀에 나오는 시점 정도가 이제 좀 뭔가 반전을 깨볼 만한 타이밍일 것 같거든요. 그 전에 당연히 동타스 입장에서는 더 압박 주고 그럼요 바론 콜 보내겠죠. 동타스 정말 뭐 프로팀에 견주어 봐도 뒤처지지 않는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박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쪽도 세미나이스 다이브, 다이브 볼까 좋았습니다만 자 상 주위에 챔피언이 없죠? 도와줄 챔피언이 없어요. 영원의 무빙을 해봤습니다만 이미 누구는 좋았죠? 스킬 많이 피했습니다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얼건이 있어서 한 박씩 한 박씩 추격하고 제이스가 폭딜 넣고 이래야 되는 건데 확실히 제라스, 리저스 선수의 제라스가 명품이고 또 이블 이동현보기가 초반에 상대 어떤 그 자르반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계속해서 역갱을 가준 것이 미드를 네.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요새 핫한 미드 챔피언 셋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셋이 기존에 이제 많이 빈도수가 높았던 챔프들 제외하고 그라가스, 제라스, 아리 이 세 개거든요. 그렇죠. 셋의 특징이 파일럿 발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챔프입니다. 그리고 이 제라스가 그 중에 특히 또 캐리력이 이제 뛰어난 챔프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리저스 선수는 그 세 개 중에 두 개를 할 줄 알아요. 네. 그라가스와 제라스. 보시죠.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었죠 이거는? 어쨌든 포탑 쪽으로 빠졌지만 포탑 안에서 피하는 거 외에는 지금 베인도 있기 때문에 네. 제라스의 스킬을 영혼의 몸을 펴였지만 이미 베인이 프리드라는 상황이었죠. 동탁스는 아마추어 고수팀답게 정말 본인들이 자신있어 챔피언 잘 굴리는 것 같고요. 상대에게 오피치를 줬을 때 대처한 범위 너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투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제라스를 보지 않았나 일부러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피가 오피인 건 동실력일 때다. 네. 동탁스 선수들은 그런 걸 말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투패가 고정밴으로 올라오면서 최근에 게임을 시작한 미드나이너들은 티패를 많이 플레이하지 못했어요. 저게 끊을 수 있나요? 아니 그니까 1까지 있어가면서 정리 제라스 제라스 포지션 대접도까지 와 제라스 아 리저스 동타스 공포가 이블린이 그걸 다 버티면서 오히려 역으로 적들을 모두 잡아내는 모습 한 번 더 에이스를 띄우는 동탁스입니다.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었거든요. 정조준까지 맞췄거든요. 정조준이 타이크 됐어요. 그럼에도 누가 죽지 않고 대격병까지 끝까지 보고 난 후에 전멸에서 침착함. 네. 이똥 선수가 적을 꼬리에 살살 흔들어서 잘 깨어내다가 막판에 궁으로 실을 딱 켜면서 어그로 완전 끌었거든요. 대격보까지 네가 분명 쓸 것이다. 네. 알고 대격은 보고 전멸로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정말 잘 참았어요 진짜. 웃으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궁전멸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고통의 폼 실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요. 자 여기서 구카 맞고 헬 맞고 정조준 맞고 쓰고 대격병 버티다가 대민이 부족하나 싶으니까 대격병 대막 전멸로 점프. 오히려 제라스 때문에 전멸에 손이 올라간 상태로 보고 있었겠죠?
그걸 그렇게 침착하게. 네. 글로벌 골드 점점 더 벌어집니다. 6천 골드 차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는 엘리언입니다. 제나사가 지금 보니까 세 명의 카운터를 치고 있네요. 제이스와 투페 이즈리얼. 이 커멀이니까 뒤에서 들어온 챔피언을 끄는 챔피언들인데 밖에서 쏴버리니까 답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물러 들어오는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인이 녹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지금 엘리언의 조합은 스타크래프트 플레이하고 벌처로 저글링을 끊는 플레이인데 뒤에서 탱크가 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느새 베인도 CS는 이즈리얼에게 뒤쳐지고 있습니다만 5킬 3어시스트 될 수가 없어요. 종타기 선수 한타에서 자신의 존재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시야 싸움도 선수를 밀고 있고 서포트 돈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네. 제이스보다도 긴 사거리, 제이스의 어떤 포킹을 대항할 수 있는 제라스의 카드. 네. 자, 드래곤 두 번째는 상대에게 대주긴 했습니다만 그때 에이스를 띄웠고 세 번째 드래곤은 이번엔 본인들이 가져오니 눈 땄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플릿 해야 돼요 지금은. 네, 투페 아이템도 좀 선택이 많이 아쉽고요. 매분지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예언지 장면으로 완전 다 지웠고 본인들의 와드를 맵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돈탁스. 문제는 지금 제라스가 아니라 베인이거든요. 저 제라스 딜이 조금 안 나오고 제라스가 물려서 허무하게 죽을 만한 타이밍이 나왔다. 그때 딱 보면 베인이 미쳐 날뛰고 있으면 살인전차 출동됩니다. 그때면 그렇죠. 저 작은 제라스 잔단 조건 자체가 CC와 스킬을 엄청 퍼버단 얘기예요. 그럼 베인은 프리딜. 네. 지금 1차 포탑 탑을 제외하고 민 곳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해요. 그 점 때문에 투페가 캐릭터의 장점을 잘 못 살리고 있죠. 그나마 밀어놓은 탑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한 타임이 비면 바로 바론 트라이까지 가능하고요. 제이스가 땅땅땅빵으로 챔프 하나 진짜 순식간에 삭제시키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예, 안 나와서 지금은 뭐 어떻게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잡을 만한 게 캐넨밖에 없는데 캐넨 종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피들의 스킬 다 쏟기엔 좀 아깝죠. 거기다 다 쏟는 순간 CC 하나만 들어오면 오히려 제이스가 죽는 거고요. 공포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제이스는 사망이죠. 탱이 없다라는 조합의 단점 화력으로 극복하고 있고 이블린이 지금 킬데러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레벨과 레벨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블린이 탱커죠. 아까도 네. 모든 스킬 다 받아내면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그리고 한타의 승리로 그것을 이끌었거든요. 이거는 바론을 한번 체크해보았죠. 시야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옆구리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블린 플러스 캐넨 피드런 조합은 조심해야겠죠. 어찌됐든 억지기까지 그냥 원사득이 짱맞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엘리언 헤어도 타이밍 있긴 있어요. 그게 힘들 뿐이지 아직 포기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들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상대가 들어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 쿠바까지 끌고 간다면 엘리언 헤어가 유리한 조합이 맞는데 그 쿠바는 캐넨 힘이 좀 빠지거든요. 지금은 그 전에 뭔가 손해를 크게 볼 것 같은 타이밍이라 상대 움직이는 못 가요. 저기 왜 못 가냐? 나머지 챔프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탑 1차 포탑까지 깨는 데 성공하는 동탁스 탑으로 이동합니다. 맵은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아 제라스가 위치. 너무 좋아하는 포지션이거든요. 아 위치가 이거 제라스 볼 수가 없는 위치인데요. 제이스의 포킹보다 정우섭다는 타워에 밀어넣고 제라스 포킹이거든요. 체력 많이 빼놨어요. 정조준 자 이거 아 정렬 좋은 판단이었어요. 이거 안 빠졌으면 막도 죽었죠. 그렇죠. 눈이 안 찍히기도 죽었어요. 405원 다 맞다 보는 거죠. 분야 있습니다. 캐넨 자 제라스 공 뺐어요. 공 잘 뺐죠. 공 잘 뺐죠. 이거 자 하나 한대요 이거. 자 일단 공 퍼올렸어요. 그때 제이스 아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다가 오지 못하도록 제라스의 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방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거의 저 체력 없는 피들의 공포한 방
서퍼 피들이 정말 무서운 점이거든요. 후반에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공포가 걸리면 풀 게 없어요. 3초거든요, 3초.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8천 골드 차입니다.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캔 데스캣까지 그냥. 개인 최고 속삭임. 아, 시원하게 날 먹죠. 리저스 선수. 네. 더 이상 제가 쓴 얘기 마방 거의 의미가 없고요 지금. 네. 그 표로 다 들어가죠 이제. 네. 아, 피드스팅 예언장이라 또 진짜 까다롭네요. 탱커 라인이 부진하다 보니까 진짜 공포를 맞아줄 사람이 없네요. 바론. 네. 아유, 방금 놀고 있네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저 선수 감정에 꽤 충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웃는 쪽으로 항상 심하게 게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상대는 와. 갔어요. 아, 마수 하나 보여줬는데요 방금. 이즈리얼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막기 힘들죠. 억제기가 포탑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나마 딜을 기댈 수 있는 게 이즈리얼 제이스인데 한 축이 사라졌어요. 마술사가 티페가 아니라 제나스네요. 네. 다음 마술 이즈리얼이 사라진 마술이었습니다. 샤코의 대사가 떠오르는. 결국 억제기가 밀렸습니다. 이 요시 선수가 못한 선수가 아닌 게 지금까지 증명해왔는데 왜 잘리느냐. 시야가 없죠 지금. 그렇죠.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글 지역을 점령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글 지역의 벽 하나하나가 자신의 원패물이 되어주거든요. 바론 아닌가요? 그리고 일부러 항상 바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싸우기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바론을 무리하게 가다가 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지 않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움직임도 정말 좋은 게 문명 딱 켜지니까 다 같이 귀환 취소하고 뭉치네요. 정말 오랫동안 또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유세 대회들, 아마추어 대회들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티페 위험한데요. 아, 이거 위험하죠. 정글 티페인데요. 아, 운명은 썼기 때문에 전멸로 도망갑니다. 오히려 라이너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 그만큼 이블린 잘 성장했습니다. 7킬 1데스 7어치예요. 이통 선수의 이블린은 진짜 명품이네요. 이블린이 초반 갱킹 좀 실패했다고 힘이 빠지는 정글러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1티어 정글러가 애초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동훈 선수가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그 힘은 미드 역갱. 연속된 미드 역갱이었습니다. 그렇죠. 정글 이블린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방금 전 정글러에서 또 라이너인 슈퍼라든지 다른 챔피언들 1대1에서 오히려 뒷걸음 지쳐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요. 동탁스 대 시룰루 전에서도 이제 트페드 제라스 구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2대2 싸움은 거진 제라스 이겼습니다. 그만큼 속성적으로 많이 반체력. 오! 레인저스! 또 사라졌어요. 트페드 사라졌어요. 정말 피했는데요. 스톤 맞은 것도 아닌데요. 그 와중에 막 무빙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저게. 아, 근데 위치도 분명히 어려운 위치였어요. 잘 잡았네요 각은. 이거 리저스 선수가 저 그 횃불 있는 위치가 좀 제한적인 위치죠? 뭔가 무빙 될 것 같은데 좀 걸겁치는. 네. 자, 이즈리얼 휘발하기 급한대로 운전자 막도까지 둘렀습니다만은 상대 베인이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베인 세 가지만 딱 가면 되거든요. 지금 유령무이 모란거 최후의 속삭임 딱 나왔어요. 지금 베인이 워머그가도 사실 딜을 제사 다 해주니까 그렇죠. 얼망이죠? 네, 얼망 가도 되고 뭘 가도 됩니다 지금. 남자라면 얼망이죠 지금. 사실 3위의 체내 가도 네. 상관이 없죠 지금은. 구르기 추뎀. 제가 물어보니까 베인에게 가장 좋은 공성 아이템은 3위원체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안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아파요. 죽음 불꽃 소나기 준비하고 있는 이블린이거든요 저게.
다시 한번 운명 시야 없으니까 억지로 쓰는 거죠. 와 대놓고 그래서 울트로 와바라는 거죠. 지금 와라 차라리 신경 안 쓰네요. 차라리 오라는 거예요. 이쪽 길 좀 완전 제라스 포지션 잡겠죠 이러면. 네. 아 먹히네요. 먹히겠네요. 삭제. 먹혔네요. 테는 넘어와서 자르반 삭제. 안쪽에서 제이스 삭제. 이즈리얼 베인이 따라가면서 삭제. 싹싹싹 삭제. 다 사라져. 탱크가 있어요. 여기서 경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발언까지 상대에게 내주고 풀리고 모두 전사. 봉탁스가 엘리언의 팀 엘리언의 팀 상대를 이 경기 가져가면서 1대5로 앞서 나갑니다. 와 초반에 제라스를 먼저 전면을 빼놓고 잡아내는 플레이까지는 네. 그야말로 팀 엘리어웨어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이미 파악을 한 이덕윤 선수의 이블린이 계속해서 대기하면서 미드 쪽에 네. 상대 역객을 가지면서 이득을 챙겨간 것 거기서부터 많은 것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미드 포탑이 먼저 제거되면서 시야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네요. 네, 뭐 저희가 판 농담으로 위기에 엘리언이에요 위기에 엘리언이에요 그러는데 동탁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아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의 어떤 약점을 우리는 정확히 캐치하고 그거를 역으로 카운터펀치를 두세 방 쳐서 그 뒤로는 저기 우리도 뭔가 정신 차려야 할 생각을 할 때는 이미 거점부터 없이 경기가 기울어지게 만드는 네. 그 중심에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는 제라스라는 챔피언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일리언 외에는 멘탈 좋게 유명한 팀이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이제 1대0으로 동탁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